내가 미쳐 진짜. 누나가 준 거 거의 다 썼어. 뭐? 뭐 한다고? 뭐 술값에다 뭐 이것저것 합의금으로는 택도 없다. 네가 지금 술 처먹을 근본이야, 이 화상아. 대체 언제 잘 될래, 언제, 어? 아니, 눈도 안 되는 주제에 왜 술을 왜 처먹고 지랄이야? 아, 뭐, 누군 먹고 싶어서 먹었어, 진짜. 신경질나니까 그랬지. 승질난다고 승질대로 살면 그게 사람이냐? 생겨먹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유, 진짜. 대형 사고 났네. 났어! 아유, 진짜, 나 왜 되는 일이 없냐, 이씨. 쪽파가 아주 야들야들한 게 좋네. 젓갈 넣고만 금방 무치면은 마시고만 지겠다. 아이고, 내가 딱 군침이 돈다. 아줌마. 와. 나 저 이사 가요. 어디로? 아, 저 꼬마랑 놀아주면 돈도 주고 잠자리도 준다는 데가 있어서요. 이것이나 바래. 니 혹시 그 숙식 제공해주는 이상한 데 갈라 하는 거 아이가? 아, 아무튼 삐딱하게 보는데 뭐 있다니까? 아니, 아는 사람 누구? 에? 아, 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니가 알을 본다고? 네. 그 집 애가 저 무지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돈이 썩어나는 갑네, 응? 얼라똥 기지개를 빠는 것도 아니고, 씨바지도 아니고, 달랑 놀아주는데 돈을 준다고. 내가 막 그거 사기지 싶다. 단디 조사해봐라. 사기 아니라니까. 아줌마, 검정고시 학원은 계속 다닐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정오빠한테 놀러 올게요. 그래, 그래주면 고맙지. 야, 근데 우야노, 정둘자 이별이라 카드만 섭섭하네. 자주 놀러 온다니까요. 정우, 그만 앞동강 어려야 됐네. 어차피 네 정우 책임질 거 아니면은 자주 오지 말고 저 멀리 가라. 비차 그게 종기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거 참. 정우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아, 정우한테? 정우가 뭐라 카드노? 뭐, 종이접기 끝내주게 잘하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좋아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은주 기특하대. 고맙다. 이 정도야 뭐 기쁘죠. 엄마, 아, 큰일 났어. 어? 왔어.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가 무슨 수로? 당장 합의 안 하면 책임 질 거 아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다, 내가. 아유,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노? 내가 누구들 잘못 키워서 이런 거 아이가. 내가 어디 나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노? 이게 다 내 잘못인데. 진짜 사람 미안하게 왜 이래? 엄마가 뭘 잘못 키워?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란 말이야. 네, 정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왜든지 내가 한다. 알았지? 그래,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스타 작가 전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오정수 씨가 큐레이터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개인전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맡길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갤러리보다는 호텔 리조트 사업가로 아주 유명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문제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저희 호텔 리조트 체인이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에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서울에도 하나 있고요. 그 제주도에는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중국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지요.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대한갤러리에서 지방 신인 작가 발굴 기획안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은주 씨가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자료 보내줘요. 관장님, 회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세나 씨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 오정수 씨, 차영준 작가 개인전 어느 정도 진척됐어? 아, 컨셉은 정했고 전시장 디자인에 대해 협의할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차영준 작가 개인전에 관한 세부 사항들 나한테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컨셉과 주제는 한국의 팝아트 마이클 창 전시회로 최종 합의했는데 결제해 주시죠. 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오늘 일정은? 오후에 이성그룹 자제님 방문하기로 하셨고요. 저녁엔 청담동 정작가 작업실에서 파티가 있습니다. 아니. 오정수 씨 스케줄 말이야. 저녁 때 저랑 같이 전시장 디자인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갈게. 고객님 신용이 좋아서 2천만 원 즉시 대출해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점철이 폭행 전과자 되게 생겼는데 지금 돈이 중요하나? 돈이야 이래서 갚으면 되지 뭐.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이게 다 뭐 하는 짓이고. 애미라는 년이 자식 새끼들 위에 사는지도 모르고 팔자 편하게 이 짓이나 하고 있으니 집안에 사단이 와 안 생기겠노. 내가 미친년이다. 참말로 내가 돌았다. 아직